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둑교실의 양상국입니다. 네, 진행의 하호정입니다. 정말 중국 바둑이 요즘 대단했는데요. 네. 하지만 공황증이 다시 생겼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단체전으로 벌어졌던 농심배에서 최초는 구단이 4연승으로 단체전 우승을 이끌었죠. 네. 이창 구단도 대국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관장배도 단체전입니다. 여류 단체전에서 문도원 2단이 무려 네. 7연승을 거뒀습니다. 네. 그건 거의 전무후무한일인데요. 또 물론 금메달까지 딴 건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그 몇몇 기사들에게 의존했다면요. 네. 요즘에는 층이 두터워진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바둑교실 시작해 보겠는데요. 네. 고사성어를 재미있는 그림과 함께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사성어 준비되어 있나요? 네. 남과 일몽입니다. 네. 남과 일몽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중국 당나라에 순우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순우분은 집에 남쪽에 있는 커다란 나무 아래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잠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잠에서 깨어나 보니 두 남자가 나타나서 저희는 괴양국 왕의 명령으로 당신을 모시러 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괴양국? 그런 나라가 있었던가? 순우분은 미심쩍었지만 두 남자를 따라 나무 아래의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동굴에 들어가자 화려한 도성이 눈앞에 나타났고 성문 앞에서 왕이 신하들을 이끌고 순우분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시오. 괴양국에 온 것을 환영하오. 그리고 나서 왕은 자신의 어여쁜 공주를 순우분에게 주어 사위로 삼았고 남가군이라는 곳을 주어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순우분은 갑작스러운 자신의 상황에 얼떨떨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만족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후 순우분은 20여 년간 자신의 부인인 공주와 남가군을 살기 좋게 잘 다스려 백성들에게 존경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며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던 어느 날 남가군의 적이 침략해왔습니다. 순우분은 군대를 이끌고 열심히 싸웠으나 결국 크게 패했고 아내마저 병으로 죽게 되었죠. 상심한 순우분은 벼슬자리를 내려놓고 남가군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 눈을 번쩍 뜨니 자신이 나무 밑에 누워있는 게 아니겠어요? 잠에서 깨어난 순우분은 괴양국에서 있던 모든 것이 다 꿈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꿈에서의 일이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난 순우분은 문득 나무 아래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잠들어 있던 나무 아래에 작은 구멍이 있었는데 수많은 개미들이 두 마리의 큰 개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가 꿈속의 괴양국이었고 두 마리의 개미가 바로 왕과 왕비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난 가지에 또 개미집이 있었는데 순우분이 다스리던 남가군의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우분은 구멍을 원래대로 덮어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 지난밤에 내린 비로 개미집은 허물어지고 개미들도 사라지고 없었답니다. 남가 일몽이란 남쪽 나뭇가지의 꿈이란 뜻으로 덧없는 꿈이나 꿈과 같이 헛된 한때의 부귀영화를 이루는 말입니다. 네, 남과 일몽에 대해서 들어보았습니다. 네. 역시 바둑과 접목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네요. 네. 헛된 꿈이라는 건데요. 바둑은 역시 노력을 해야만 이길 수가 있지 타이틀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 우승을 할 수가 없죠. 약간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린다면 바둑에서는 난과 지략이라는 말인데 역시 도끼자루 가가 들어가 있죠. 똑같은 말 비슷합니다만 예, 왕지라는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보니까 산속 깊은 데서 신선 두 사람이 바둑을 두고 있었죠. 그 다음에 관전이 끝난 다음에 신선 두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보니까 내려오려고 하산하려고 보니 이미 도끼자루가 다 썩어 있었다. 그런 일화가 돼 있는데요. 내려와 보니 몇십 년 세월이 흘렀다. 이런 일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정말 남과 일몽은요. 바둑에서는 운보다는 실력이 정말 물론입니다. 중요한 게임이라는 네.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바둑을 본격적으로 배워보는 시간이죠. 바둑 입문 시간 이어지겠습니다.
네, 바둑 입문 시간입니다. 네. 정석 이후의 변화나 또 상대방이 좀 모르는 수를 썼을 때 당황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네, 함께 공부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네, 소목을 차지해서요. 날임자를 걸쳤습니다. 날임자를 걸칠 때 보통 이렇게 두 칸의 공을 하는데 제가 많이 이제 경험을 했는데요. 이렇게 한 칸 백으로 뛰어나가면 네. 여기서 많이 저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개 날일자 정도가 가장 무난한데요. 네, 이 수가 가장 알기 쉽게 되겠습니다. 이제 정수부터 하고 실수도 한다면 보통 여기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두는 분이 많아요. 네, 네. 왠지 급소 같거든요. 네, 이거는 약간 손해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를 바로 들여다보게 되겠습니다. 자, 뭐 이어야겠죠? 네, 이어야 되고 막습니다. 이렇게. 아. 막으면 이게 계속 밀어도 늘어서 손해고 결국 여기를 젖혀 이어야 되거든요. 네. 보면 그런 걸 얻어맞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밀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늘고 한 칸 뛰었다가 똥 씻는 분들도 또 있어요. 경우도 네. 있죠. 늘어두면 결국 이런 모양에서 여기를 맞으면 이걸 맞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근거를 다 잃어버립니다. 결국 여기를 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모양은 나중에 이렇게만 둬도 자체가 못 살아있는 형태예요. 그리고 이 밀어둔 자체가 전부 손해입니다. 그래서 한 칸 뛰었을 때 날일자로 오면 절대 이렇게 밀어두고 이렇게 두는 건 손해가 되겠습니다. 정액만 한번 보여드리고 또 속수액만 한번 보여드리면 한 칸 뛰게 되겠죠. 날일자로 하면은 여기서는 갖다 붙이는 게 정수가 되겠습니다. 붙일 때는 올라오는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고요? 되게 겁이 나죠. 이런 데는 전자를 가르면 약했을 때는 어디 둘바를 모릅니다. 어디다 둘바를. 만약 이렇게 이으면 이건 뚫려서. 이거는 뚫려서 한 점이 잡히기 때문에 되는데요. 이거는 망골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젖혀서 끊고 이어도 선수가 되질 않아요. 여기서는 그냥 이런 정도 하나 지켜서 또 이렇게 지킨다 해도 늘어도 아무 수가 안 되거든요. 이 모양이 지금 여기가 얻어맞아서 곰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백이 견딜 수 없습니다. 뚫리면 안 되고 아래를 꽉이 있습니다. 아래를 이으면 이제 이수가 속수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보면은 올라올 때 막습니다. 자, 끊으면 단수를 모르게 되겠습니다. 이곳으로요? 네. 늘어야 되는데. 아, 이거는 뚫리는 이어서. 모양이죠. 이거는 이제 같이 한 점씩 폐석이 됐는데. 네. 이 한 점, 이 한 점. 그러나 이 규가 너무 크게 들어갔고, 또 흑선인 자리에서. 이건 흑이 많이 당한 꼴입니다. 6대4로.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그렇죠. 단수를 치면 아래를 치는데 따냅니다, 이렇게. 아. 그러면 이 모양은 서령 규를 버려도 단수 하나 모르겠죠. 이어주고요. 여기 안 놓을 수 없어요. 나와 끊어도. 아마 귤을 버려도 흙이 불리할 겁니다. 끊어서. 네. 단수 몰아야 되는데 네, 늘어서. 상당히 괴롭죠. 또 나가서 또 늘어서. 빨리 귤을 젖혀 이어야 될 텐데요. 네. 이런 경우는 나중에 예를 든다면 이렇게 막는 것도 선수가 되죠. 그리고 또 귀에도 뒷맛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은 일단 또 패로 할 수도 있고 여기서 초반에 나 이렇게 해도 지금 나쁠 게 없는데요. 네.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모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장면인데. 아래 하나 먼저 몰아버리거든요. 이건. 선패로. 이 네. 패는 거의 진다고 그렇죠. 봐야겠죠. 그러면 그 자체로서 일단 또 하나 밀고 나가서 막아두면은 이 자체가 굉장히 우형입니다. 이어준다 네. 해도 그렇죠. 모양새가 아주 나쁘죠. 나와 끊는 수, 들여다보고 날일자 등등. 코에 붙이는 수도 있고. 그래서 빵따냄을 주는 건 거의 상식적으로 불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 그렇다면요. 네, 혹은 네. 젖혀야 되지 그렇죠. 않을까요?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젖히는 게 정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호구를 치는 수가 있는데 이것도 네. 또 금기사항이에요. 네. 여기서 보통 이렇게 느는 게 정수인데 이렇게 부풀어서 받아주면 득입니다. 늘어서. 그러면 늘어서. 이건 백이 약간 득을 보셨죠. 이렇게 전개를 하면 손을 빼게 되겠습니다. 네. 선수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착각입니다. 이렇게 부풀면 무조건 여기를 단수를 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을 수는 없죠. 이면서 이어주는 건 패기가 없죠. 이건 이제 흔히 저희들이 말하는 대속수로 바둑이 아니다 이렇게 네. 말을 합니다. 네. 여기서 기세상 뚫어야 됩니다. 여기를. 그러면 따내고 또 때려내고요. 네, 또 몰아야 되겠죠. 있습니다. 이어야 되는데 이 모양은 형태가 나쁩니다. 하나 들여다보고 이을 때 이렇게만 둬도 괴롭고요. 네, 이렇게 공격을 하도 아주 기분이 흙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점잖게 둔다면